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아홉 번째 레슨에 리듬 커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래서 리듬 커트를 가지고 실전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찬송가 곡을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은 자, 이런 식으로 자, 반박자 쉬는 거를 두번 넣어서, 한마디 안에 두번 넣어서 하고요. 그 다음에 2절은 전부 다 다음으로. 자, 이 패턴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3절은 한번 프리스타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듬 커트를 사용해서 한세 가지 정도 패턴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특별히 또 리듬 커트를 이용하면 찬송가 곡을 이렇게 좀더 경쾌하게 칠수 있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시고요. 다음 레슨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